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침 기도회.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진땀 빼다가 녹화를 지금 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저희 딸이 작년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하도 한 번도 거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평생 눈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올해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또 길이 미끄럽고 또 안전에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우리 마음도 푸근해지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눈 가운데 눈길 미끄럼 조심하시고요.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눈 즐기시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야영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과도 아니며 패전의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 모세는 야영지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황하치밀어 올라 산기슭에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이 백성들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이들이 그들이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아론이 대답하였다. 제발 노하지 마시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잘 알 것이네. 그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 장식품을 가진 사람을 빼어오라고 하였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모세는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야영지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야영지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는데 그날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당한 사람은 3,000명 정도였다. 그때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내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그리고서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가서 간청하였다.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와 같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아멘.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독촉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또 금을 모으게 하죠. 그리고 그 금으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몸은 좀 힘들었지만 먹을 것도 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나온 6주가 지났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들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불편했던 거죠. 그러자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이 그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섬길 신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내용이 어제 1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모세는 야영지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산기슭에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깨트려버리죠. 그 돌판을 깨트려버리고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갈아서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형 아론에게 이렇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아론의 변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26절 이후에는 우상을 만든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징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야영지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이리로 나오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야영지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는데 그날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당한 사람은 3,000명 정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징벌은 뭐였어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3,000명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30절부터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 내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용서를 빌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가서 간청하였다.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거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33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이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와 같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을 낱낱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7절, 18절을 한번 묵상을 했어요. 17절, 18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야영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며 패전의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막 떠드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영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언제 노래하시나요? 그렇죠. 노래할 때 보통 즐거울 때, 내가 만족할 때. 그래도 노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노래했던 이유.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나를 위해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족하게 된 것, 어떤 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진노하시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짧은 기간,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6주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6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도 온갖 불평불만들이 많았어요.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도 했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도 했어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그런 필요에 묵묵히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십계명을 준지 그 십계명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사실 잉크가 없었겠죠. 아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하나님 하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게 필요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 다른 게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또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았거든요. 나에게 필요했거든요. 때로는 거기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협력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도 배우기도 했고요. 그들의 노동력을 쓰기도 했어요. 나에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신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엘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최고의 신이죠.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어요. 아세라라는 신도 있었고요. 엘의 아내인데요. 사랑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바알인데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의 배우자였고요. 쾌락의 신이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풍요하고 아기를 많이 맡게 하고 쾌락을 주고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나를 만족해 해주는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이 너무나, 그 신들이 너무나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돼요. 그죠? 인간의 나약함. 그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도 바꿔버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네가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우상들은 어떤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내용을 보며 그 내용이 바로 내 내용이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